만 수력 대용량이 아닌 저용량에 쓰는 수차 워터 터빈이에요. 그래서 물이 저쪽에 뒤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가이드빈을 따라서 물이 일로 나오면 물이 빠져나오면서 물의 그 반동을 인해서 이 수차가 돌아가는 겁니다. 이 수차가 돌면서 이 축이 같이 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샤프트 올라가서 하나 올라가서 찍게 되는 거예요. 이 축이 도는 거예요. 이 축이 돌면서 이 축 위로 연결이 되는 게 발전기. 제네레이터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. 요거는 제일 작은 형태로 해서 40kW, 40kW짜리 용량이고,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이제 이거 요 형태. 양정이 높이가 2에서 30m 그런 수차고, 그러니까 터빈, 워터 터빈이고, 여기에 있는 것은 요거는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되면 여기 돌아가는 겁니다. 이 터빈은 8톤 터빈인데 물이 여기로 떨어지면은 여기로 떨어질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래도 직접 충동식 충동수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높이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유량이 작을 때, 요것은 카플란 터빈은 높이는 떨어지는 높이는 낮아도 우량이 많을 때, 물의 흐름이 많을 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낙차가 높은 데는 8톤, 이쪽은 유량. 그래서 높이가 높고 물 그러니까 유량이 작을 때는 8톤 이런 충동 수차 요거를 하고, 그 다음에 물이 많고 낙차가 적을 때는 이런 카플란. 그래서 요거는 소수력이라고 해가지고 7메가와트 이하에 되는 용량을 가지는 터빈입니다.